간밤 증시가 사실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증시는 사실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에 아마존 등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성장주들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지만요. 오늘 오히려 우리 코스피 지수는 0.8%의 하락세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코스피의 장 초반의 낙폭을 지금 줄이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시장 안에서도 금리에 대한 이슈,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유럽중앙은행의 금리가 발표가 됐고 오늘 오전에 한은의 우리 기준금리가 공개가 된 만큼 이 부분 우리 시장 안에서 어떻게 소화가 되고 있을지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금리 인하 내러티브도 시장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사실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장이 아니라요. 이슈별, 업종별로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 시장을 이야기할 때 이 업종을 사실 빼놓고 이야기하기는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먼저 전선주와 관련된 전체적인 시장 이야기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감전되시길. 전선주가 최근 들어서 정말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구리 가격의 상승세가 있는데요. 저희가 월요일 시간에도 똑같이 전해드렸는데 구리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이 파란색 선이 구리의 7가지 금속에 대해서 추정하는 지수인데요. 전체 전 세계 MSCI 평균 지수보다 최근 들어서 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체 지수를 역전하면서 오히려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이번 해 안에 이 구리의 가격은요. 보시다시피 10% 이상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예, 간밤 기준으로는 12% 이상의 상승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니켈의 가격은 8% 이상 상승 흐름 보였고 알루미늄의 가격 3% 이상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철광석의 가격은 오히려 이번 해 들어서 24% 이상 하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경기는 이 2024년 들어서 사실상 이렇다 할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만은 미국과 유럽 안에서 건설 부분이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구리의 수요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공급 부족이 결국에는 구리의 수요 가속화를 계속해서 빨라지게 만들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고요. 지금 구리의 가격은 톤당 $9,300 정도인데 2026년까지 평균 $12,000까지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클레이즈 측에서는요. 광산주를 지금 이 시점에서 비중 확대하라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는 어떠한 기업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한국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구리 안에서는 이 전선주가 최근 들어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구리는 전선 제조의 원가의 90%를 차지하는 금속이기도 합니다. 이 전선 제조사는 원자재 값의 상승분을 전선 가격에 반영하기 때문에요.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할 때 구리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전선의 가격을 더 높게 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AI 데이터 센터 등 업황 회복으로 전력의 수요가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전력 수요에 비해서 사실상 공급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주가 앞으로 2026년까지는 아주 긍정적인 업황이 전망된다라는 의견들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라피구라 측에서는요. AI 및 데이터 센터 관련 구리 수요가 무려 2030년까지 100만 톤이 전망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지금이 10만 톤 정도가 수요인데 이제 앞으로 100만 톤까지 수요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아주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들 있을까요? 보시다시피 SK증권 측에서는 LS가 구리 가격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관련된 기업들이 일제 급등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한전선 8%, 대원전선 현재 6%, 풍산도 6%, LS 일렉트릭은 현재 구간에서 18% 넘는 급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선 관련주들 과열됐다라는 평가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긴 호흡으로 봤을 때 2030년까지 그 수요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시장 봐야 될까요? 이어서 신윤정 아나운서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전선주가 강력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오늘 금요일 시장 안에서 이 금리에 대한 이슈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 금리, 연준이 연초에 올해 세 차례의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고 그리고 그 첫 시작은 6월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좀 미지수인 부분입니다. 우선 이 기준금리에 영향을 주는 지표들이 좀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 이렇게 CPI부터 미국 미노동 일자리 지수까지 그리고 이에 영향을 주는 PPI 지표까지 이러한 요인들이 물가를 좀 변동시키곤 합니다. 우선 지금 시점 안에서 이 비노동업 일자리 지표와 CPI가 공개가 된 상황인데 이 부분이 시장의 예상치를 좀 훌쩍 뛰어넘으면서 예상보다 지금 고용이 더 뜨거운 상황이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도 조금 뜨겁다라는 이야기가 좀 점쳐지면서 미국 금리 인하가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6월 시점은 좀 이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발표된 PPI에서 좀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조금은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덕분에 다음 달 물가지수에 대한 우려감을 조금은 안정시킨 상황입니다. 이러한 영향이 물가지표에 그리고 금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조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가에 대한 우려감과 함께 계속해서 기준금리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유럽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공개가 됐는데 5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공개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예상보다 괜찮다, 좀 완화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면서 이렇게 동결을 결정한 건데요. 그리고 이 중에서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는 기준금리 그 시점을 그 6월로 내려잡았습니다. 이 연준이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6월에 금리 인하를 결정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와 관계없이 6월에 인하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명서에 처음으로 그 가능성을 언급한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도 오늘 기준금리 공개를 했습니다. 3.5%로 10회 연속 동결 결정을 했는데요. 지금 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3%대이고 이 농산물뿐만 아니라 고유가 상황까지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지금 성급한 인하는 좀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인하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좀 드셨을 텐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미국과의 금리차 때문에 좀 성급한 결정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금리차는 2%포인트로 역대 최대 금리차를 보이고 있어서요. 지금 시점에서는 좀 성급하게 내리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덧붙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오늘 발표된 기준 금리까지 오늘 시장 안에서 어떻게 소화가 될지 이러한 이슈가 오늘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오늘 시장 상황 저희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